과일도 없고 예를 들면 안 먹어서 당신 한 20세 되는 거예요. 네. 마조 스님이 왔더냐 이러면 얘기하세요. 그 남자 스님이 그러면 그 마음 쉽게 말하면 마조 스님이 영가가 왔더냐 이런데 그래 물어볼게 답이 버디 짐을 기다려가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남자 스님이 그의 동산 스님을 아주 귀히 생각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본문이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버디 짐을 기다려가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의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차 부호의 인연이 깊고 이름을 날리면 젊은 맛을 어릴 때부터 조금 깊이 달다 그래서 그 조동종 조동종이라는 종이 서가지고 참 가풍 굉장히 울렸다 성도했었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제 성도 날 김 어떤 이제 성지수한테 신은 견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늘 나월 8일 새벽 교회를 보고 이제 크게 깨달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씩 가르쳤는데 다 지내갖고 온다. 성도한 것이 성도했다고 한 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런 데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성도했다고 하면 그 부처님 용하는구나 됩니다. 어? 아주 잘못된 이제 용하는구나. 그 용하는 뜻이 된다는 걸 그 나는 알겠지만 그런다. 좀 어렵습니다. 어? 뭐 때문에 용하는 그래서 경성을 했다. 도를 깨달았다. 이걸 하는 것은 부처다, 조사다. 그렇게 한 것이 모두 제3구에 떨어진 소리다. 1구도 말하지 안 되지만 3구에 떨어진 소리지 3구에 가는 거다. 역시 방편설다 방편 응?
참 말이 아니고 할 수 없어. 망쳐놓아서 말한 거다. 삼풍에 천득하면 자부도 부려라. 자기도 구하지 못한다.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제 1구에 천득하면 부처와 조사 시생이 된다. 제 2구에 천득하면 인천의 시생이 된다. 인천은 천상과 인간의 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 1구라는 데 대해서 그 말도 할 수 없고 뭐 없는 거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린다 하는 데 마음은 여인인공이라겠어요. 인을 가지고 허공에 인친다. 허공에 안만 쳐야 자체가 흔질 없다. 또 이공인공이다. 허공과 허공에 인치로다. 이러한 법문을 들으면 이제 또 이유를 볼 수 있나 없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진적조차 없어져요. 진적.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런 법문 여왕 괴갑시라는 거야, 응? 여왕이 영양인데, 영양. 영양 괴갑시라 하면 영양이 물을 그을 때다. 영양은 저 깊은 산정, 저 설악산이나 막 그런, 중국을 말하면 천태산이나 그런 석산이 많고. 근데, 그 산양이면서도 또 산양 종류 중에 영양이 있어요. 집이 미겹는 염소도 보면 해외에서 그 담에 잘 올라가고 겨와인데도 막 빨리 올라가서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잘 땡겨버리고 그런 뭐다 그 성격을 타고 났는지 근데 산에 있는 양은 또 더할 때고 산에 있는 양 가운데도 영양, 이제 그 양양자 표현에다 하야금을 했는데, 영양 괴가이라 하면, 이 사자나, 맹수 말이야, 구름이야.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김성을 잡아먹으려 하면, 자체를 보는데, 자체, 응? 자체 보는 걸 보고, 따라가, 자체를 따라가, 뭐, 먹을 게 있구나. 했는데, 이제 영양이 괴락하면 자체가 없어져요. 영양 어디에서 자느냐, 자체가. 아주, 다른 김성, 뭐, 저, 사자나 부엉이, 거기, 이르지 못하는, 그런 데 가느냐. 아주 까불막긴데, 성격 까만데. 그런데 이제 나무가 이래. 자라나가지고, 퉁, 이렇게. 그러고 나가지고, 불을 따라 걸어가지고, 달려서는 게, 에이, 영양이야, 영양 빼라. 응? 그럴 때 자, 불을 얻자. 그래서 영양 빼각은 자체를 찾을 수 없는 사냥께도 자체도 못 찾고 없고 이러지도 못한다. 그래가 신께 모두 마음의 자체와 시방을 자체로 꺼내줬다. 그래서 영양 괴각을 말하는데 이런 법문도 하면 듣고 또 빼앗아가지고 또 지도 모르면서 또 하는 수가 있고 또 빼앗아가지고 그게 아무 소용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건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영양 괴랍지. 근데,
내가 늘 인연불, 원년불을 많이 말하는데, 그 본문은 1년 1년불, 원년불은 모든 종사나 제방천지식이 굉장한 칭찬을 하고 굉장한 것입니다. 공부해서 그 공안이 해결된다든지 참으로 혼자 깨달았다든지 이게 황제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석두선생한 얘가 큰 강사인데 천하 제일 강사 앞에서 제주 문제야. 그래 아주 띵난 문장이다. 한림학사. 저 당나라 때 한림학사 하면 문장의 최고봉에 오른 한림학사인데 한림학사 그런 제주에 그래 지명하는 수리다. 그랬습니다. 그 습두선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경문론 삼장 일대를 다 다가 마치고 강사를 이제 지냈다. 그 강사면 이제 그 밑에 뭐 수경이나 수천명이 와가지고 배웠는데 그 이제 강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강사하고 있는 그 절에서 우연적으로 웬 사람만 들어와가지고 소지도 하고 분불도 드리고 그런 뭐 또 그 다음에 비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와가 있어요. 안 묻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설두 스님이 잘 아는 강사가 또 앉아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 얘기했다. 뭘 얘기했냐면 전전 백수자 말했어요. 어? 전전 백수자, 그 뭐, 상계 유심 뭐 뜻인가, 하면서 또, 그 뭐, 별로 그 뜻이 뭐, 있을 게 없다고. 뭐, 자타가, 응? 다 같은 경지, 무라가가 이러한 그 경지에서 한 소리 아니라, 이런 거예요. 무라가 갔다는 사람이나 저, 이 사람밖에 모든 물건이나 같은 가령 천지위와 동근이 만물위와 동체라는 거니까 그래 이제 서로 죽고 맞고 그걸 다 하고 서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소지하고 뭐 한 사람이야 그가 지나간 박장 강아지 소리 했다 딱딱을 웃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설두 지금 가만 들어가고 이상한 공부 웃으면 사람이고 또 볼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 의원들은 이 얘기한대. 자기들 강사라는 조만도 있고 아들 있을게 그래서 의원들은 이 얘기한대. 지가 머리에 딱딱을 누르고 그 이상하다. 그 고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이제 같이 강사 그냥 갚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 불러서 물어서 그래도 어째서 우리가 이 얘기하고 전전 백수자 됐었는데 그럼 있었느냐 그런 현실이 어디 있을 수 있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말이지 전전 백수자 뜻도 아직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그 내가 안 웃을 수가 있느냐 그러지 기가 막힐 거야 뭐 무식하고 아무도 모를 때가 생각했고 그랬는데 아, 그 소리를 하는 게 참 가슴이 뜨끔하고 그러면 자기 아는 거 뭐 한 말에 걸어 전전 백수자 뜻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이가 기회성을 말합니다. 어? 뭐라고 하는 거니? 저파 행신 당거로 하는 말이야. 저만한 토끼가 저 몸을 나요. 옛길에서 다. 백길에서, 어? 이 가로 백길입니다. 행신해 있다. 길이 이래 바로 이래 해놨으면 가로 자 행신해가고 또 행신해가 있습니다. 영원한 차원이 경제고 평생금이라 푸른 매는 그 토끼를 한번 쳐 보고 막 차고 가버렸단 말이야. 나는 내는 이제 토끼 잘 잡아먹어야 독수리네. 차고 가버렸는데 후레역경 면선이 후레 말이야. 연특성이 없는 사양깨가 이 말이야. 고연 중로 붙였습니다. 고연이 군나무 아래서 붙여라 옛길을 차고 있다. 이런 그 글만 봐도 놀랄만도 하고 또 밑에 글을 보면요 자기는 사양깨라고 안 됐다. 그겠지? 사양계. 그 기가 막히냐, 그 방에 더 중요하지, 응? 참, 이인병이 격토병신 당하고 하는데, 참, 이인병생이나 참, 푸른, 내는 공개 삼축도에만 또 참, 가버렸다. 아, 영특성 없고, 중남 개는 말이야, 사양계는. 차고 가뿐 그 뒤에 보고 뭐 있냐고 자꾸 차고 있더라. 말년을 찾아도, 토끼는 못 본다, 아이가, 응? 고연 춘궁 붙였으면 고연이 춘남아에서 옛기, 옛고도 찾고 있다. 응? 춘남은 어떤 걸 춘남이냐 하면, 동경나무로 춘남이라고 그래. 응? 그래서 동경나무가 오래되면 이제 죽었다가, 좋은 자체가 죽었다가 또 다시 의미 들어 사흘을 위해서. 이제 춘남으로 붙였는데 그래 예전에 개가 토끼가 발현하다가 춘나무 끌때기에서 머리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렸다. 왜냐면 개가 말이야 춘나무 끌때기에 끌어가요. 토끼 한번 잘 물었답니다. 그래, 그건 늘 토끼가 그래 있을 줄 알고, 밤낮으로 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 그, 이제, 지키고 있어야 뭐, 이제, 토끼는 다시 오지 않을 거고, 소용없다. 이제, 그런 시라, 그럼. 그걸 듣고 보니, 그 계속, 부끄럽기도 하고 방매를 맞아도 뭐 여사 맞은 게 아니고 그날부터 막 분심이 나가 말이야. 그 뜻도 모르겠고 막 항복한 거지. 그래 그야 막 설득선사가 막 가르사님 다 소양없다고 던지고 막 그래 이제 선지서 발심을 해가 이제 선지서를 찾아간 거야. 처음 선지서를 찾아가야 누구냐 하면 지문조선사다. 그 지문조선사를 찾아갔다. 그 지문조선사는 오종 가운데 은종을 한 사람이야. 은신이 밑에 향문선사가 하나. 향문선사 밑에 지문조인데 은신이 뭐 선지 제자야 지금. 그를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야, 그, 한 생각도 나지 않은데, 1년 불생이야. 한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뭔가를 합니까? 어째서? 허물이 됩니까? 이래 물었어요. 한 생각도 나지 않는데 어째서 허물이 안 됩니까?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전체 현재 약인데
환경과 부응하지 않으면 허물된다 그래서 그런 법문이 많은가 어? 어떤 주인이 조주스님한테 묻기를 순천절정세가 아니고 순천이라 하면 한 특허리 한 번에 하나도 없다는 게 순천에서 절정이라는 조만 그 허물어가고 뭐 이질 맞춘 것도 그렇게 가렸든지 허물든지 없다 그런 것도 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천 절정세가 아니고 한 조조신님이 이웃이 객자가라 오히려 객자가다 객자가라 하면 개걸작한님이다 이 말이오. 오랜 사람이 아니고 개걸작한님께 신자님이야. 이런 법문이다. 깊은 법문입니다. 그런데 1년 불세인데 운하게 갑니까? 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허물됩니까? 그럼 전라하라 아니냐? 겨우라 하니께 뭐 짓대려줬다 당면에 그 짓대려줬다 또 인자 입으려라 또 뭐라고 답을 하라 또 훔쳤대 두 번째 때려줬다 거기서 깨달았답니다. 그거 살았어. 그? 그래서 뭐 숨기 안심이지. 그랬는데 나중에 마조 스님 법문 마조 스님 편찬해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원주 최근도 되는데 그 원주가 아침에 일찍에 공장 들어가서 스님 존노가 아니고 스님 그 존노가 하면 내가 병은 어떠십니까? 이거야. 좀 나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거야. 스님 존노가 아니고 막 하니까 1년불 원년불라 해서 1년불 원년불 1년불 원년불이야. 물론 막 부처님 불허락하는지 모르겠으나 말은 일년불은 그의 마음이 세상에 사지 않고 주하지 않고 돌아갔었다. 아, 일년불이야 월년불 문명동 세상에 그래 오래 안 살고 말 오래 주하지 않고 돌아갔었다. 일년불은 오래 살았다. 이제 말은 그런 말이었어. 그런데 그거는 없는 신인 병환이 어떻습니까? 근데 일면불 원면불이라 했느냐 아니다. 그래서 꽉 맥혀버렸어. 매달락 지금 다 알았을 텐데 왜 일면불 원면불에 맥혀버렸느냐 이거. 그래서 그 1년불, 원년불에 맥혀가지고 20년을 자기가 징신고학생이 아주 20년을 공부하는데 큰 공을 들고 20년 만에 깨달았다. 그래서 1년불, 원년불하면 고인 큰 선지식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보호신선이 제일 차서 신선제에서 최고가는 신선을 갖다 보호선제에 한 보호선제이다 하는데 그래서 일면불 원면불을 바로 해결하고 이제 일대사를 마친다. 아주 훌륭한 일을 다 마쳐서 정정하는 갖춘 그런 선지식이 된다. 와, 굴조 시선도 내 엄청 의사 된다.
그런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공부라는 것은 그 물론 공부는 알든 하지 못하는데 속한 게 아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 수분 게 아니죠. 나는 늘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턱을 정확히 저 시방 식당에 저것도 한 칸을 물려가지고 한 칸이 더 달려있는데 저 이제 복당 앞에요. 사악한데 조그맣게 풀고 지쳐가지고 미쳤어요. 그때 저는 수자 신인을 찾아갔다. 행각이 찾아왔어. 여기 자고 이제 같이 쭉 나가다가 얼마인데 한 뭐 여덟 자 미만 이런데 꼬가가 뚝 떨어져 그래. 말은 뭐는데 떨어졌는데 먹으면 못 일어나. 그래서 내가 쫓아 내려와가지고 손을 잡고 깨고 이제 일어나 정신처럼 여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 어디 있냐고 금세 걸어가다가 과는 나 묘한서 저 고강을 막 듣고 있어. 어딘지 막고요 어딘지.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가요 막 미역 일탄지게 막 다 잊어버려. 모든 법문 들은 거 막 소중 소야지 법문 다 잊어버렸다지.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벌써 똑 떨어져 그러면 떨어져가 자빠졌는데 어디가 어딘 줄 모른다. 그러면 이 공부는 저 백천지진하는데 뚝 떨어졌다. 어? 백천지진하는데 뚝 떨어지는 떨어질 때 막 그때 보통 다 잊었고 아무도 모르지. 그러면 그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 엄마 여러 천지나마되는 맛. 시간이 걸리듯 떨어진 거 왔다. 천지를 때리니 만지도 이래. 수천지, 수만지인데 떨어져. 깎고 여기 배가 혼자. 돌아와서 그 밑에는 또 30% 바다 깊기라 아주 무한히 깊은데. 그러면 막 깎고 배가 만져. 아프냐. 떨어져 그 기운을 내가. 그랬으니 보면 너무 죽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백천지나는데 뚝떨어져 그런 경지에 가야 이제 공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아이고 못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린다. 또 세포 불공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린다. 남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일체 응? 일체 모든 아는 바와 일체 모든 알고 모르는 것 없이 불견 법견 막 일체 소견 일체 아는 지혜 다 잊어버렸다 이 응? 그래 그럴 때는 어디와 갔느냐 내가 늘 말하듯이 돌 사람이고 나무 사람이다. 응? 일체를 다 잊어버려서 그 일체를 다 잊어버렸던 소리도 내가 하는 소리지. 그 사람 뚝떨어진 사람 일체를 다 잊어버렸던 그것도 없어. 그것도. 그래 되면 누나가 시퍼런 바다 가구를 대게 해가지고 뭐 바다인지 허공인지 육지인지 뭐 지옥인지 뭐 환탕 노탕인지 그것도 다 모래 물속인지 물속인지 혼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줍시다. 그리고 진리의 치사심도 다해줍시다. 이러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 깊은 그 바다 미끄러져 이마가 미끄러져 대체했다. 어? 닫아줬단 말이야. 이마가 바다 밑에 거든 딱 닫아줬다. 그것은 이제 돌이 솟아 올라온다. 돌이 솟아 올라와도 솟아 올라앉지 누나 앉지 이것도 모르고 그래야 다시 솟아 올라왔다. 그것은 이제 일기일상 일기일정상 이런 일구에 해결된다. 그때 처음머지 보는 그래서 문성 오도락하고 소리를 듣고 돌을 깨달았다. 또 견생명심이라고 하는 것도 형상을 보고 마음이 달라졌다. 이립니다. 그것도 내가 상상했다. 부처님은 왕궁국일 다 버리고 말지 이성 출가한다는 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 아무것도 없다가 묵지 못해가지고 살 수 없다가 죽을 지경 거지가 되가 밥도 얻어 먹지 없고 옷도 물론 뭐 말하고 이래가 할 수 없어서 몸이 아니다. 처자 권식이 참을 삼을 또 삼대와 같고 또 모여서 갔다 공전에 또 왕선차이라면 세상 제일 최고가는 음성에 파묻혀 있다. 그런 것을 다 흔식다. 막 개똥, 소똥 다 던지고. 아무 애착 없어요. 그러한 집투입니다. 바랬다. 최고가는. 그럼 그거는 84,000 그 공부에 마장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응? 84,000원 막은 거 없어. 다 당하진도 알게 되는 거지. 그때 막 참을 그대로 성경가야. 초발신인 응? 전쟁이라는 게 그래도 큰 소리야. 한번 발심 철저해버려. 천하 무진 세계가 만약 요새 최고 가는 도배라고 하면 뭐 내가 그런 거지만은 뭐 다이아몬드니 무슨 보석 뭐 최고 가는 거니 이게 말이야 항아산 모의 수업하시고 나 참으로 금 백금이 말이야 수 없는 세계 박차가 또 수 없는 세상 국토의 어른이 이걸 다 가지 쭉 해도 눈도 그것도 안 볼 게라 가지쇼 하면 그래요. 뭐 거짓말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단 말이야. 돼도 막 그대로 막 가지는 누구한테 이런 소리 하냐 하면 그 말 한 사람 말이야. 돈이 박살을 내고 뺑뺑 부러뜨리라. 응? 이러한 발심 신심은 공부가 오래 갈 이유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한 발심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참기 철지무세와 심리 고문이라 깊이 고문에 들어갔다. 문지방 안에 깊이 몇 문지방을 지나가 저어오는 수 없는 깊은 그에 들어가서 철굴철소가 됐다. 철골철소. 그 뜻이, 야, 그렇게 대발심을 했기 때문에, 돈이 쏘아, 이렇게, 겨울 가보자고 앉지, 뭐. 그대로 6년 언제 지나간지 몰라. 응? 깜짝새 6년 지나가는 거야. 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아직 공부를 대강을 이루는 게 뭐 문제될 게 없다. 어? 그러다가 있는가요?
또 한 말 하면, 저는 말이야, 그거냐, 입지계라는 거.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보리수와 절 가보자 하고 안문을 앉으면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아이야. 앉는 거나 시방 세계 인연 다 끊어지고, 나 깊이 참어, 심심제 죽정 삼매 들어간 거 중 하나 말이야. 자야 절 가보자 하고 미쳤는 저, 아니요. 허공 도장, 응? 허공 도장, 우아십니다. 허공에서 칼, 칼 뻗자, 칼, 쇠몽둥이, 창, 이런 게 비 오듯이 온다. 이 몸뚱이가 비 오듯이 막, 와. 그래야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돌이라도 그래, 돌아오면, 그 전절 사람은 깼죠. 그는 칼, 칼날과, 섭북섭북 나간 보배, 칼, 칼날과, 서몽들과, 그런 창이 비오듯이 내 몸께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핀핀젖을 하나씩 한다. 내 이 몸띠로 꼬박조각이 다 비지고 다 떨어져 폭박끝이 다 나가고 말이야. 또한 뺐다가 다 부서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왔다가 다 동강나서 마디마디 끊어진다 이거. 그렇게 해도 야곱으로 생사하면 만약 내가 생사해를 건네지 못하는 말이야. 동굴업차 보리수라 마침 나는 보리수에 떠나지 않는다. 응? 결코 내가 견성성불 정각을 잃지 않하고는 이 몸띠가 백천만이나 막 백천만불이나 다 죽어 없어져도 난 떠나지 않는다는 여한 결심을 했습니다. 응? 그 말씀만 들어도 참으로 거룩한 거 아닙니까? 응? 우리는 조금 해도 죽다 가고 조금 해도 하고 이런 시로 애가 분별했으니 무시부절로 나는데 그렇게 되는 그러한 발심 그렇게 하고 사 참으로냐 응? 도를 성취 안 할 수 있습니까? 응? 그런 소지소애라는 게는 조금의 알고 조그마한 소연 그걸 가지고 어디에 비교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각을 이루신 거룩한 삼계도사요 사상의 참 성중성이다 성인 가운데 성인이다 그러한 자 성인이 도를 통한 오늘 남을 바라집니다. 그러면 또 내가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방거사. 방거사는 세상에 결혼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마늘에도 있는데 부자로 말하면 절강거라는 최고가는 부자예요. 재산 뭐든지 보배든지 다 보수 있습니다. 낮에 보지 않다 하니 말을 모르고 와라 짓고 가는 사람, 손을 모르고 와 짓고 가는 사람, 그래. 다 줬다는 겁니다. 응? 그렇게 보수. 그러고, 거룩한 석두심인 대선지수를 찾아갔다. 그러고 찾아가니, 묻는 게 달라요. 만법을 더불어 버다지 안 하는가? 만법이라 하면 제법을, 일체법을 더불어 버달 수 없는다. 시 신마인이고 이 무슨 사람입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듣고 신임하기를 다른 말 없고 방거사 묻는 입을 손바닥에 슥 갈아버렸어. 콱 막았단 말이오. 방거사 입을 콱 막아버렸어.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드시면 드시는데 그래 석두가 석두신 말이다. 그러니까 네 경계대로 개성남 지이라. 그래 이제 개성 지은 거야. 그러니까 뭘 갖고 지은 거냐 하면 일용사 별로나 일용사가 별로 없다. 별일 없다, 이 말이야. 요, 자, 우회라, 오죠. 내가 특하로 안다. 그 다음엔 뭐라? 주자를, 응? 주자를, 누가 이름했느냐, 주시오냐면, 그 울고 푸르고 오색을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이 말이요. 구산 절 지는데 구산은 본래 일체 이름 이런 게 다 끊어져 없는데 말이요. 그래놓고 기치사여 물건 물건이 취사 아니다. 취사가 없다 이 말이야. 물물 물장거야 물건 물건이 얼기고 말이야. 서로 맥힘이 없다. 주자 수리가 아니고 그래놓고는 신통여연 반수라. 신통관 여연 운수 물들어다 날고 급반시라 나무 가야운 운시 나무 시자 운자들 신통관님 너형은 운수 급반수더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글이 참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그 깨달라 그 오도소에 자기 경계 이용사 별무라 이용사가 별로 없다. 이용사와야 오정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야. 주자를 수리하냐 누가 울고 풀이고 말이야. 청황적대로 뭐 어떤 만상을 누가 이름을 지느냐. 구상은 절지느라 구상은 본래 지느라 끊었어. 응? 수도기 치서야 물물이 물정해. 이렇게 짓습니다. 응? 그건 자기 경계 그대로 지내내는 거야. 주장을 되는 게 아니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신통금묘연 운수급반시야. 신통금묘연 이제 물지고 물들어다오고 또 나무 회원을 반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석두신 아주 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칠 겐데 또한 마저 신임이 천하 선지세라 한 석두신만 사천관이 그랬다. 내는 육조신임 선지제자. 그래 마저 신임한테 찾아가 마저 신임은 또 뭐라고 답이 나오고 한번 밥처럼 한번 보려고 하는가 한번 또 같이 물어서 마음법을 더불어 응답하지 않은 자의 신만이 어떤 사람이냐. 마저 신임은 조금 달지고 가면 그래도 뜨지야 뭐 달거든 그제. 응? 이루고 극진 서강서 하야사 강해더라. 한 입을 서쪽 강물을 다 마시고 오면 한국 한문일에 마셔가 물 마시고 또 찻잔 한 모금 물 마셔서 홍마세가 다 마세 생치고 오면 너를 향해 일러서 말했다. 응? 가령 동해 이 큰 물, 응?
동해 바닷물 한 모금이래. 한숨을 한 모금 들어마시고 다 마시고 오면 너를 향해 이뤄진다. 거기서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게 참 숙다면 숙지만 숙은 사람은 그건 참 드문 것처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글진에서 시방국 동치의 계제 항목이라고 해요. 시방동치야 하면 무진 세계가 다 한테 모인다. 계제 항목이더라. 낱낱이 다 무기를 배우고 있다. 막 무기를 배우고 있다든지 무기를 증득해 있다든지 계제 원명 같은 그런 항목이야. 계제 뭐도 무기를 배우고 있다. 자식 선불땡이다. 이게 부처를 때리는 선불땡이다. 선불땡입니다. 선방 공부한 선불땡. 신공국제기라 많이 공하면 국제에 돌아간다. 국제는 뺏으려 처음 뺏으려 나는 신공국제기라 하면 성인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인의 문, 첫 성인의 문에 들어갔어요. 그와 같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노관음사에서 10월 보름 날 결제례가 반살이 지내고 또한 오늘 낙을 8일이 돼서 농면정신도 했고 이것이 우연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불조거 안심민영철학 불조가 모두 징득한 곳은 나도 다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통명대표서 명명당당화 지내려 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제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하리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단산 도적선사 얘기하면 너무 많던데 다 얘기할 거 없고 그이가 법문을 뭐라고 했느냐면 무겁인데 삼계 불변 하처 구신고 어느 고대가 마음을 구하겠느냐 이 말이오. 사대가 불변인데 사대는 본래 공했는데 불리하지 그냥 부처가 무엇을 의지해 있겠느냐 이라. 성기는 부동하야 성기라는 성취 최성이다. 자기여 자기와 가르친 말씀 성기는 부동하여 성기는 동하지 않아서 동하 놀라서 적지무흠이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흠이 없어 흠편 없어 흠은 흠편 없더라 그럼 뭐라 했느냐? 삼계 무법인데 하처 구신과 사대가 본공인데 분리하지냐 하는 데서 대본으로 의지하고 무천작기냐는 대본은 흰 구름을
입을 해다 덮었다 이 말이야. 이 천닦음이라 저 시내 물, 쇠는 물 흘러가는 그 소리는 금고 소리를 지었더라 이 말이야. 어? 금고 소리, 이 천닦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공양을 물었냐. 우가야당 주수십니다. 이런 소리십니다. 그 뜻에 그러면 토기행으로 소동파라미노 깨달나가 그 여자 조각이라고 하고 이제 깨달나가 비춰서 이제 또 예수를 지었다 하는 거야. 응? 그러면 개선이 깨달아 개선의 전지 관경 소리인데 개선이 곧 광장 소리다. 저 바람 소리나 물 흐르는 그 물소리가 다 광장 소리다. 부처님 깨달아가 항상 법을 설하는 광장 소리다. 산재의 길이 청정신과 산재의 길이 청정신이 아니겠느냐. 청정법신이요. 이 아래 84,000개를 이 아래 자기가 탁 깨달라고 84,000개를 타일이나 그 사이로 타일을 찍고 다 사람한테 들어보여줬느냐 이 뜻인데 너는 본선사 그걸 아주 그냥 배우는 그게 아고 천작금이야. 이것은 일사 화엄의 경지다. 화엄의 경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상 본적선사가 그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 천은 이 면이요 그 쇠 개구로 물 흐는 것은 면이다. 삼세 제물어 명이다 이 말이야. 금방 신어 담적은 시신이라 담적하여 하고 청정한 것은 몸이다. 제물은 몸이다 이 말이야. 또 천파가 경기는 일천파도가 다 파가며 일어나는 것은 문지어 가풍이여 문수어 가풍이라 해서 일근 청하라 일근 한번 거쳐서 청장 개 청장대 청공이다 일공장 일근 청공은 모형의 경제라 해서 이것이 화엄여고 전체 그런 그걸 보고 이제 일사 화엄여이라 이런 화엄여를 한번 들거든 말한 거다 하는 말이죠. 그래도 화엄경도 우리 종문조에 왔음 아무 소용없다. 종문조는 정법안장 열반말씀을 전한 가서 부처님으로부터 가서 전장부터 단마심을 붙어서 국조심 이하의 오종과 비벌어진 그런 환경 그 아무 거부대 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경지 그걸 가지고 제 일구도 될 수 없으며 제 삼구도 제 일구도 될 수 없다는 어?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교회 별전의 종교는 그게 관계 없다 입니다. 그랬을라 예전에 그 선장하고 장우진 것하고 아주 그리 문제이고 이 다음에 석두신과 그리 문제가 유명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이가 과거를 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데는 땅이
화가 넓어서 말이야. 저 먼저서 그 장안을 간다고 뭐 며칠리 길인데 며칠리 그렇게 걸려. 그래서 이제 과거하러 가면 간다 이러면 불교로 그렇게 그 유교 정신이 박수 제가 머리야. 불교로 그래 반대 적을 생각하. 그래 가다가 이제 어느 장자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는데 행운 좀 없었어. 인모동원에서 그 집이 찾아가서 하룻밤 신세인데 그 집 아주 부잣집 잘 사는 그 부자.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자는 숙소 사룻밤에 가서 자는데 자 그건 뭐 내일 그 중국 같은 데는 계기가 쉬니까 뭐 며칠 이사도 가라 소리 안 한다네 그만치 뭐. 근데 그러고 있으면 이제 길도 많이 걸어왔고 이제 여러 시달려가 고나기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하나하나 쉬는 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쉬는 바람에 척불론을 짓다 척불론 부처를 그 이제 배척한다 할까 뭐 부처가 없다 그래서 무불론이라 부처 없는 놈을 짓는다 하고 그러는 그럴 수 있구나. 그래 그 솜 그 집 처녀가 아니라 글도 잘하고 다 잘하고 그 온 그 선배가 말이야 뭐 한다고 뭘 짓는다고 하냐 이제 무공을 사자 이렇게 무불로를 짓는다 부처 없는 놈을 짓는다 그래 그 처녀가 들고 뭐라 그러고 기 무불인데 부처가 없을 텐데 논질 게 뭐 있느냐 그래.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뭐, 가면 꽝대게 부서. 그래서 그 뒤로 장무지는 불교를 비해가 이마경을 봐서, 이마경을 보고 좋아가지고 뭐 춤을 췄다.